청주 도심통과 철도 계획을 이달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철도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음성과 괴산에서도 중부내륙선 지선과 동서횡단철도를 반영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경북 문경까지 이어지는 철도 가운데 음성 감곡에서 지선을 뽑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중부내륙철 지선 사업.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에서 안성, 진천 혁신도시를 지나 청주공항까지 있는 수도권 내륙선 78.8km 구간은 명단에 올라 반전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의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신설이 거의 확정된 만큼 감곡에서 금왕, 혁신도시까지 29km 구간만 요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음성군은 수도권 내륙선 반영으로 사업비는 8,500억 원으로 줄고 비용 대비 편익은 0.8에서 1.24로 오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중부내륙철 본선이 강남 수서와 직통 연결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경부 측의 수요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노선이 바로 중부내륙선이고 중부내륙선 효율성을 위해서는 청주공항과 연계되는 게 수요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남 서산에서 시작해 청주와 괴산, 경북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3개 도와 12개 시군을 통과하는 동서횡단철도에 괴산군 역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 연장 330km, 사업비 4조 7,824억 원이 투입되는데 비용 대비 편익은 낮지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해의 중국과 동해의 태평양 등 양 방향에서 들어오는 물류를 2시간여 만에 수송할 수 있는데 괴산은 이 중간 지점에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산, 문경, 울진 이 라인은 국토의 중부 내륙권에 국가 기능을 좀 넣어서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철도라고 보여집니다. 두 노선 모두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소외돼 최종 반영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도내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인 동력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못 담아준다면 다음에라도 담길 수 있게끔 추가 검토 노선만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70여 개 노선이 경쟁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이달 중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